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충 수업이 아니고요. 캐릭터 커마를 제가 좀 다시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커마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랑 함께 모드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커마를 해본 것을 영상으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얼굴은 제가 커마를 한 게 아니고 프리셋을 입힌 거예요. 강의에서 봤죠? 조명 방향에 따라서 얼굴이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쵸? 일단 이대로도 커마 프리셋을 받아온 거기 때문에 예쁘긴 한데 제 취향이랑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화면이 툭툭 끊겨 보이는 이유는 제가 메인 컴퓨터에서 녹화를 뜨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컴에서 스트리밍으로 지금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끊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T를 눌러서 지금 밤 10시이기 때문에 아침으로 바꿔볼게요. 코가 좀 너무 납작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페이스라이트부터 좀 깔아줘야 될 것 같고 입술 모양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가까이서 볼 땐 좀 모르겠는데 멀리서 시야를 놓고 바라보면 약간 턱 쪽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자, 이게 이제 페이스라이트예요. 어두운 곳에 있든 밝은 곳에 있든 얼굴은 항상 밝게 비춰서 얼굴이 잘 보이도록 해주는 모드고요. 여기 보면 스카이 UI랑 SKSE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바로 설치 들어갑니다. 룰을 한번 돌려주고 적용. 자, MCM의 메뉴 하나가 등록이 되어있다고 뜨죠. 페이스 라이트 플러스 라이트를 온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러면 이제 얼굴에도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죠. 어두운 곳에 있어도 이제 좀 짜잘한 수정들을 해줘서 이 캐릭을 더 예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라이트는 이렇게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도 얼굴을 잘 보이게 해줍니다. 아, 이거 눈썹을 좀 정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레이스 메뉴에 추가해 주는 건데요. 종속성은 없다고 나오지만 레이스 메뉴에 까는 거인 만큼 레이스 메뉴가 있어야 될 텐데 왜 기재를 안 해놨지? 잠깐만, 내가 쓴 눈썹이 뭐야? 굉장히 좀 날카로워 보이는 이런 눈썹이죠? 요걸 지우고 요거를 새로 깔도록 할게요. 머리카락 색깔이랑 맞춰서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검은 블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취향 차이긴 한데 전 블랙으로 놓고 일단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두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드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모드예요.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는 모드가 있는데 디어 다이어리 스카이 UI만 있으면 되는 모드고요. 이것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 다이어리가 자 시스템 메뉴에 두고 모드 컨피그레이션 메뉴 두고 그 다음에 맨 메뉴 두고 이거 두고 그 다음에 액트 리플레서 인스톨 모어 HUD-i 리플레서 모어 HUD? 이걸 리플레서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끄도록 할게요. 왜냐면 저희가 세팅을 맞춰놨기 때문에 요걸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요건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페이보릿 메뉴 네 요것도 이게 확장형이고 이게 표준형인데 저는 표준형으로 두고 다음으로 그 다음에 북메뉴 요 예스 요거는 일단 예스 16:9 비율 그 다음에 네 이거 바닐라로 두고요. 이 부분은 건들지 말게요. 이 부분은 안 건들고 잠자는 거 예스 메시지 박스 예스 튜토리얼 메뉴 리플레서 이것도 예스 트레이닝 메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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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스 예스 요건 저는 이 다트가 예쁘더라고요. 마우스 커서를 대체해 주는 거죠. 아 이거 하고 나면 또 한글을 씌워줘야 되나? 리플레서 더 메인 폰트는 노 일단 노로 둘게요. 다음 그 다음에 콘솔 다음 설치 자 요것도 유틸리티 쪽에다가 갖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UI 보다는 밑에 있어야겠죠? 비진 NPC 세트 좀 깔도록 할게요. NPC 리텍이죠? 자 올인원
흉터가 없는 거, 그 다음에 12B 바디고요. 설치. 자, 이것도 올인원이고. 타입은 12B. 올인원 12B 바디. 자, 이렇게 3종 세트를 받은 다음에 이것을 클릭을 해주고요. 자, 눈을 좀 눌러서 추천수를 바꾸고 눈을 좀 보도록 할게요. 눈매를 눈에 지금 클리핑 나간 거를 수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속성도 없고, 메쉬의 가짜 주변 폐색 부분으로 인한 클리핑을 수정하기 위해 눈은 작지만 기한이 지난 변경 사항입니다. 이 수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이 정도 두고 일단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꺼야 돼. 룻을 안 돌렸어. 꺼야 돼. 정신 못 차리지. 룻을 키라고. 룻을 못 돌려. 새로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성별을 여성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조명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설정으로 가서, 자, 위폰 프리셋 누르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로 넘어와서, 자, 이제 이걸 수정해야 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을 좀 많이 만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헤어를, 저는 이렇게 좀 대공사를 할 때 일단 헤어를 마음에 안 드는 걸로 바꿔놔야 돼요. 머리카락에서 대머리로 좀 바꿔놓고, 그래야 광대뼈부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꿔놓고요. 그리고 나서 눈썹 형태를 일자가 좋은데, 눈썹부터 만지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새로 생긴 모드를 설치한 거죠. 이 끝부분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올리고, 이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눈썹의 두께, 두께는 좀 주도록 할게요. 길이는 좀 짧게. 각도는 좀 낮추고, 눈썹 형태를 모나리자를 만들면 안 되겠지? 일단 11번에 두고요. 아, 이 눈썹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모드를 지워버려? 약간 눈썹이 흐렸으면 좋겠어. 그래도 뭐 찌는 것도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눈은 좀 나중에 만지고요. 일단 입부터 만질게요. 저는 보통 컴화 할 때 이 뒤쪽 라인에서부터 앞쪽으로 오는 거를 좀 좋아해요. 왜냐면 얼굴형에 맞춰서 입술을 만들면 좋은데, 또 반대로 입술형에 맞춰서 얼굴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정면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측면도 봐야 되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분도 봐야 되고,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부분도 같이 봐줘야 돼요. 그리고 입술 돌출이 살짝은 되도록,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살짝 이렇게 돌출돼야겠죠? 너무 하고 들어가면 안 예쁘기 때문에, 너무 튀쳐나오면 이제 또 꼴불견이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색상은 일단 안 건들게요. 이 슬롯은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완전 0.18이죠. 너무 이상해지기 때문에 돌출도 살살 돌려보면 자연스러운 얼굴형이 되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직 광대 쪽이랑 이쪽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관만 보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가리고 입, 코, 요 콧구멍 아래쪽만 보시면 조금 만져진 느낌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입꼬리 여기를 또 과도하게 건들면 좀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요 각도에다 대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티가 나죠. 여기 쏙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너무 튀어나오면 이렇게 되고요. 조금 더 들어가라. 여기가 또 너무 들어가면 안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만화 캐릭터처럼 만들 거면 이게 확 다 들어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입꼬리 이렇게 웃는 얼굴 그 다음에 슬픈 표정 입꼬리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거든요. 근데 너무 또 과도하게 올리면 이렇게 되니까 정중앙에서 살짝 웃는 얼굴 이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입술 자체의 높이고요. 이거는 입 전체의 높이죠. 그 다음에 입 넓이는 옆으로 넓어지느냐 줄어드느냐인데 이렇게 작게 하면 또 약간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빼주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너무 좀 이렇게 좁히는 것보다 자 턱살 각도 중요한 윗입술 두께까지 왔네요. 좀 나머지는 이건 뭐지? 아 이거 앞에 돌출 저 턱뼈가 앞으로 돌출하는 뼈만 살짝 바꿔줘도 이뻐지죠. 왜냐면 현실에서도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치아 교정만 해도 이뻐지잖아요. 이제 이런 쪽인 거고요. 좀 높인 거 보니까 못나지. 이건 치아 딥이네요. 눈은 사실 인상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크게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뭐 색상, 눈 색상 정도 건들고요. 이게 총 188개가 있는데 이 눈빛색도 약간 좀 섹시하다. 세련된 걸로 따지면 검은색보다 이런 게 더 세련되긴 한데 확 끌리는 거는 세련되다. 멀리다 놓고 그럴까? 이렇게? 멀리다 보니까 또 느낌이 확 다르네. 가까이 볼 거 아니니까 가까이서 보면 솔직히 이쁜 눈 많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또 입술이 좀 너무 올라가 있는데? 일단 요 정도로 두고 입술로 다시 돌아가서 입술 높이를 요 정도로 둘게요.
자, 일단 눈은 요 정도면 적당해 보이거든요. 자, 이제 입술만 다시 돌아가서 지금도 나쁘진 않긴 한데, 머리카락 씌우니까 확실히 다르죠. 자, 여기서 어떤 머리카락을 씌울지를. 자, 여기서부터예요. 좀 벌려서, 거리를 벌려서 볼게요. 이거 이쁘다. 이런 지금 만져놓은 얼굴형이 요런 헤어스타일들은 잘안 어울리고요. 요건 또 나름. 근데 이렇게 눌린 헤어보단 좀붕 띄운 헤어가 어울리는데, 요런 헤어들. 아우, 세련됐어. 머리카락 색상만 좀 바꿔볼까? 이런 헤어스타일도 나름 나쁘지 않네요. 밝은 건 밝은 것대로 괜찮고. 뭔가 구미호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이뻐, 확실히. 이 헤어스타일이 이 얼굴에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걸로 하면 입도 크게 수정은 안 해도 되는데, 입이 높이가 높은 건가? 그래, 높은 거네. 입 조금만 낮추니까 괜찮아지네. 여기서 입 길이를 좀더 길게 빼자. 괜찮네. 살짝만 높여볼까, 입 높이를? 그리고 아랫입술 두께. 자, 요렇게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이름은
왠지 자꾸 위폰이라고 지니까 난 남잔데. 그래서 위펠리아. 어. 아, 이쁘네요. 괜찮네. 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MCM에 잔뜩 뭐가 등록이 되죠. 그거 전부 다 설정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귀찮더라도. 자, 일단 요 UI도 잘 깔렸고요. 시스템으로 가서 모드 컨피그레이션에 가장 먼저 만져줘야 되는 게 페이스라이트를 켜줘야 되고, 오프로 되어 있죠. 페이스라이트를 켜주고, 일단 네메시스 PC EA를 켜주고, 바이올렌스에서 요 밑에 프로필 시스템 있죠. 프로필 시스템에서 로드 블록이 인파세 키로 맞춰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가서 인파세 키로 로드 된고요. 그 다음에 인파세 키로 들어가서, 자, 모드 세팅 모드 켜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고요. 인파세 키로 코스트 $1000가 너무 비싸서 $500로 바꾸고, 파워 어택 스태미너 리미트가 35%, 요거 두개 체크 전을 해줄게요. 티켓다치에 들어서 스탯다치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스태미너 코스트는 0, 그 다음에 무적 타임은 최대로 길게 됐지. 그 다음에 I를 눌러서 요거 다 끄집어내고요. 자, 3BBB에서 저는 P에 60번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요 암호 안 꺼낼 거예요. 자, 론인 의상에서 일단 카타나 꺼내고, 벨트 풀 꺼내고, 다리 벨트, 글러브, 헬멧, 카타나, 마스크, 로프로 된 다리, 쉴드, 슈즈, 스커트 풀, 스트랩 SMP, 그 다음에 탑, 언더웨어까지. 그리고 이 의상들을 다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좀 빼야겠다. 뒤에 천대가리. 잠깐 헬멧 빼고 좀 볼게요. 그래도 지금 뭘 끼고 있지? 아, 이거 기본 의상이구나. 당했다. 기본 모자를 끼고 있었어. 아, 좋네요. 예뻐 예뻐 예뻐. 자, 그 다음에 SMP 켜주고요. 앞에 좀 봐라. 자, 옷도 잘 펄럭거리고 있고요. 물리 적용 잘 돼 있고.